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갖고 이제 후하고 위치하고 that까지 전부 다 봤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는 약간 좀 틀립니다. 후하고 위치, that 같은 애들은 문장 자체 내에서 그 앞에 명사를 끌고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바로 예, 선행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배우게 될 이제 what이라는 애는 선행사라는 애를 쓰지 않는 좀 독특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유념을 하시고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선행사가 없이 쓰이기 때문에 what이라는 애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좀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애는 절 자체가 나왔을 때그 관계대명사 절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이 what이라는 애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what절 자체가 이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고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what이라는 애를 먼저 한번 봐보면은, 이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요, 이 what 자체의 선행사, 방금 했던 얘기죠,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를 둘다 포함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what이 이끄는 절 전체가 하나의 명사절이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관계대명사라는 애는 which나 that 같은 애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형용사의 역할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선행사 자체를 what이 자기가 포함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와 뒤에 관계대명사 절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의미상으로 명사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마도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아마도 하겠죠. 그죠? 자, 유념을 하시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I found a thing. 먼저 예제를 봐봅시다. 그다음 he wanted the thing 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자, 나는 그것을 찾았다. 여기서 the thing이라는 건그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 wanted the thing. 그가 그것을 원한다가 되겠네요. thing이라는 애는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그 어떤 것을 나타내죠. 그죠? 어떤 사물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the thing이라는 애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 그죠? 앞으로 나가서 the thing 뒤에서 연결돼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thing이라는 애는 사물이 될 테니까 뭐로 바꾼다? which라는 애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사물을 나타낼 때는 which. 그죠? 그래서 I found a thing 그대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which라는 애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he wanted. 원래 want라는 애 뒤에서 쓰였던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he wanted가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왜 뒤에 있었던 애가 지금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문장 자체는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the thing which 형태로 쓰이게 되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the thing which 자체를 한꺼번에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the thing which 자체가 하나로 되는 겁니다. 뭐로써? what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뀌게 됐을 경우에 I found what he wanted 했을 때 위의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선행사까지 포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what he wanted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죠? found라는 애, 그죠? 주어가 I, found가 동사가 될 텐데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I found the thing which we wanted라고 했을 경우는 I found the thing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으로 the thing이 되고 which he wanted 그가 원한 것이라는 의미로 which라는 애가 the 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로 바뀌었었죠. 그죠? 그런데 what이라는 애를 the thing which로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what he wanted 자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명사까지 포함을 해버리기 때문에 목적어 통째로 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하나 더 봐보겠습니다. The thing is to finish my homework. 그 다음에 I want the thing 이란 애가 나는데 앞에 있는 the thing과 그죠? 주어 역할을 해주는 the thing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he thing이 같죠. 그죠? 그래서 이 the thing이라는 애를 어떻게 앞에 있는 the thing의 뒤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보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the thing이 될 텐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번에도 한번 봤었지만, 이 the thing이라는 애가 앞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얘가 나간 다음에 그 나머지 문장 성분들 있죠. 주어와 동사 I want도 바로 뒤에 따라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the thing 형태가 되고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I want라는 애까지 다 따라 붙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is to finish my homework라는 애가
뒤에 따라 붙어주면은 완벽한 문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 thing which I want is to finish my homework 이라고 했을 경우에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 thing which라는 애는 합해져서 두 개가 합해져서 what이라는 애로 변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what I want 자체가 위에 있는 the thing which I want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which I want라는 애는 앞에 있는 the thing이라는 애를 수직해주는 형용사로 쓰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the thing이 진짜 주어라고 볼 수가 있고 which I want는 the thing을 수직하는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예, the thing which가 합해지면서 what I want 자체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이 주어 자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서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to finish my homework, 내 숙제를 끝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는요, 의문사 what과는 용법이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의문사 what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무엇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뭐뭐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해석했을 때 무엇으로 해석이 되면은 의문사인 거고요. 만약에 뭐뭐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면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용법이 약간 틀리죠. 그죠? 이 what이라는 애는 그래서 의문사로서 의문문을 만들 때 쓰이는 그런 의문사로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서 명사의 역할 주어나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What do you want라는 한번 봐볼게요. What do you want에서 what은 어떻게 해석이 되죠?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서 what 자체가 무엇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반면에 뒤에 나오는 애는 What I want는 당신은 무엇이란 나는 원하는데 무엇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어색한 문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what I want 자체를 뭐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to go home, 집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what 자체는 무엇, 뒤에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애는 의문사로 봐주시는 거고 뒤에 있는 애는 관계대명사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 물론 이제 앞에 선행사라는 애가 나와서 위치, 형태와 연관이 같이 한꺼번에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걸로 우선은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의문사랑은 약간 틀리는데 이 구분 자체는 해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what에 대한 얘기가 지금 봐봤고요. 관계대명사 what이 어떻게 쓰이는지 용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봐볼게요. what의 용법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how me the thing 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it is in your pocket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the thing 이라는 애랑 누구랑 같죠? it 이라는 애가 같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면 the thing과 it이 같은 것을 나타내니까요. the thing과 it을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it 이라는 애는 연결시켰을 경우에 it 자체가 the thing 사물을 나타내 주니까 위치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The thing which가 되면은 이럴 경우에 what으로 바꾼다.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꿨을 때 하나의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오케이. 그랬을 때 what 자체로 얘네가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show me what is in your pocket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what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what절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문장에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이 명사절, 무슨 명사절로 쓰였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show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me라는 애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그 뒤에 나오는 애가 직접 목적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데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show라는 애는 원래 사용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보여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죠. 지금 당신, 나에게, what is in your pocket?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보여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명사절로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what이라는 애는 만약에 그 뒤에 SV 형태로 절을 끌고 왔을 때 명사절 형태로 변환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이 명사절 자체는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금 목적으로 쓰는 거, 목적으로 쓰이는 하나의 용법을 봤네요. 자, 밑에도 한번 봐볼게요. What is said is true라고 했을 때
What is said 까지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is가 동사, 그 다음에 true라는 애가 보어가 되겠죠, 그죠? What is said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I가 지금 위로 나왔네요.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I don't believe what he said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어는 I입니다. 이랬을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I가 주어, don't believe 자체가 동사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elieve, 믿다라는 애가 나오면 믿는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믿는 대상,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목적어로서 뭐가 나왔다? What he said라는 애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죠? 목적어 역할. 자,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되겠죠. 해석상으로. 그가 말한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that is what he said.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that이 주어, is가 동사, 그 다음에 what he said 자체가 뭡니까? 동사 뒤에서 what he said라는 명사절 자체가 보어로서 지금 쓰이고 있죠. 그죠? 그것은 그가 말한 것이다. 그죠?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what he said 자체가 지금 보어로서 쓰이고 있다는 것까지 봐서, what이 쓰이는 이 절의 용법 자체가 주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지금 보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는 명사절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그런 그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뭐 who, which, that이라는 애랑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who, which, that이라는 애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절대로 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서만 쓰인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what이라는 애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도 쓰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로 보어로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될게 이제 what을 이용한 이제 관용적 표현이 될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좀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제 what I am이라는 애를 한번 봐볼게요. what I am 했을 경우에는 오늘의 나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나, 그다음에 나의 인격,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나는 것, 말 자체가 이상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나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을 그냥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아시겠죠? 왜 지금의 나냐? 당연히 동사가 지금 am이라는 애가 현재형으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오늘날의 나예요. 만약에 what I was가 되면 뭘까요? what I was 하면은 과거의 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과거의 나. what I am 하면은 지금의 나, what I was 하면 과거의 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 you have made me 라고 했을 때 당신이 have made me, 나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현재 완료 형태가 나왔는데 make의 현재 완료 형태가 되겠네요. you가 동사, have made가 you가 주어, have made가 동사, me가 목적어가 될 텐데 목적어 뒤에 지금 me라는 애가 나와서 뒤에 이상한 애가 또 나와 있죠, 그죠? what I am 자체가 누굴 나타내고 있어요? 앞에 있는 me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make라는 애는 오형식 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what I am 자체가 앞에 있는 나를 나타내니까.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오늘날의 나, 지금의 나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지금의 나를, 그죠? 지금의 나를 made, 당신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겠죠, 되겠네요. 오케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am이 아니라 was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이 과거의 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am이라는 애가 비동사가 만약에 have라는 동사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내가 가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랬을 때 내가 가진 것이라는 의미는 재산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진 능력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what I am. 자, 지금의 나 is more important than what I have.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지금 위에서 나온 거죠. 나의 인격과 나의 재산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나의 인격이, 그죠? 나의 인격, 오늘날의 나, 나의 인격 자체가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뒤에 나오는 나의 재산보다,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 그죠? 내가 지금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죠?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what is more라는 애는 what이라는 애가 쓰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명사절과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얘네는 그냥 얘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게다가 더욱이 이 정도로만 그냥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she said it. 그가
그녀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and what is more 더욱이 she did it. 자, 그녀가 그것을 말했는데 더 대단한 것은 더 뭐,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그녀가 그것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말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실행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게다가 더욱이 what is more가 게다가 더욱이라고 하는데 해석상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좀 되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게다가 더욱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 말고 거기 그것보다 뭐 더해서 그것보다 더한다면 그거에 더해서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 정도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에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가 하나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뭐 하나를 더했구나.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What is still better? 라는 애가 나왔을 때는 위에 거 뭐하고 better의 이제 차이가 되겠죠. 뭐라는 애는 하나가 더해졌다는 의미가 될 거고 better는 good이라는 애의 비교급이 되겠죠. 그죠? 굿이라는 애 비교급이 되니까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맞죠? 예를 들어서 뭐 금상첨화 우리나라 말로는 뭐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겠죠. 그죠? 그런 말과 좀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he is clever. 그죠? 그는 똑똑한데 거기에다가 훨씬 더 좋은 것은 금상첨화로 뭐란 얘기야? 용감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what is more 같이 우리나라 말로 게다가 더욱이 아니면 더욱 좋은 것은 이라고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해석되어 있는 거 그대로 만약에 해석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뉘앙스 자체만 파악을 해 주시면 돼요. what is more 자체는 어떤 게 하나가 더해진다. what is better 자체는 더 좋은 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what is cold, what is cold가 될 텐데 자, 얘네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애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특히나 많이 쓰이거든요. 요거는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what is cold 하면 소위라는 뜻이에요. what is cold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가 되겠죠. energy 주어 is 동사 the most essential part of 여기까지만 봐줘야 되겠네요. 자, most essential part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what is called genius? 자, what is called라는 애가 지금 쓰이긴 쓰였는데 의미상으로 어떤 게 되겠죠? 바로 소위라는 의미로 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소위 genius, 소위 천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소위 천재의, 자, 소위가 그냥 지니어스라는 애를 수식해준다라고만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위 천재의 한 부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은 바로 에너지다. 그죠? 어떤 에너지가, 뭐 어떤 활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이 천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천재라는 게 머리만 좋으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만 좋으면 안 되고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말을 말 자체가 해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상으로는요. What is cold 자체가 하는 역할은 뒤에 나오는 genius라는 명사에 대해서 소위라는 의미로서 형용사로서 쓰이고 있다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A is to B 그 다음에 what 다음에 C is to D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알아두세요. A, B에 대한 비교가 C와 D에 대한 비교와 같다. 요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 사이에 그냥 what이라는 애가 들어갔다라고만 봐주시면 되고요. 얘는 무엇으로 해석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뭐한 것으로 해석한다든가 해서 굳이 해석을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얘를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훨씬 더 복잡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A equal B 이렇게 우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C equal D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Air is to man. Air is to man. 그 다음에 what water is to fish 라고 했을 경우에 공기와 인간의 관계가 되겠죠. Air is to man 하면은 공기와 인간의 관계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is to fish, water is to fish 했을 때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가 되겠죠.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what이 지금 equal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Air is to man 했으면은 air와 man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water is to fish 하면은 water와 fish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what equal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이 지금까지 본 이 관용적 표현들은요, what이 원래 쓰였던 그런 표현, what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그죠? 뭐뭐 것, 그 다음에 무엇, 이런 애랑은 완전히 좀 틀린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관용적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what의 원래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는 수거와 같은 애들이라고 알아두시고 반드시 좀 숙지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제 what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관계대명사 생략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간단하게 마무리할 것들만 정리를 하면은 관계대명사 파트는 좀 다 끝나게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섯 번째 시간에서 마무리를 하고 관계대명사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